양말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어요.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메이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발레코어 룩에 어울리는 슈즈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처럼 발레코어 룩에 빠져있는 엄지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소개했던 슈즈뿐만 아니라 같이 매칭한 양말, 워머에 대한 질문도 꽤 있어서 오늘은 여름에 신기 좋은 양말을 좀 추천해보려고 해요. 그때 같이 스타일링했던 제품 말고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을 더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푹 빠진 발레코어 룩에 포인트로 신기 좋은 양말 추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양말은 짜잔! 어글리 섀도우의 레이스 니삭스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신을 때마다 어디 거냐고. 제가 최근에 그 보카바카 행사에 갔을 때 요 양말을 신고 갔었거든요. 그 보카바카 룩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때도 본사분들이 양말이 너무 예쁘다고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제가 많이 홍보하고 왔던 그 양말인데요. 짜잔! 이렇게 레이스 형태의 이렇게 끈이 달린 양말이에요. 양옆에 끈이 달려있고 전체적으로 소재감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시원하게 비치는 레이스 타이즈 같은 느낌의 양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어글리 섀도우라고 택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은 뭔가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단조로워지잖아요, 사실. 뭐 상의에 바지, 상의에 스커트, 뭐 원피스 이렇게 단품으로 많이 입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때 행사에 갔을 때도 이 양말을 좀 신고 가서 드레스업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신고 갔는데 역시나 되게 양말이 예쁘다고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정말 기분 되게 좋았어요. 레이스 양말인데 여기 이렇게 양옆에 끈을 더해서 내가 묶는 형태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양말이어서 여성스럽지만 또 여성스럽지 않은 캐주얼한 무드의 스타일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추강추하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모델 화보 컷을 보면은 뭐 앞으로 X자를 묶어서 이렇게 스타일링 했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되게 예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양말인 것 같아서 강추드립니다. 양말을 살 때 사실 화이트랑 블랙은 기본으로 깔고 구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무드에 맞게 스타일링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이거 말고도 좀 한번 꽂히면은 좀 왕창 구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스타일리스트다 보니까 양말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컬러별, 디자인별로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양말과 삭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시어한 소재에 살이 비치는 삭스거든요. 이렇게 큐빅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살은 이 정도 비추는. 그래서 조금 여름에 좀 신기 포인트로 신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양말은 소재가 취약해서 오리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만 주의해서 신어주시면 좋고 이런 소재는 또 단독으로 손빨래를 해줘야 또 오래오래 신는다는 거. 그리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건 레이스라면 요거는 이렇게 골지가 세로로 들어가 있고 끈 형태는 똑같은 근데 길이가 조금 짧은 삭스 형태 이런 것도 있고 스타일링 할 때 사실 마지막 양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집에도 양말이 진짜 많은데 양말만 보면 좀 사죽을 못 쓰고 구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조로운 룩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에게 정말 강추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착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발레코어 룩에 빠지면서 알아보다가 발견한 양말인데요. 짜잔!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롱삭스에 이렇게 리본이 들어가 있는,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양말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 제품은 오드원 아웃의 양말이고요. 발레코어 룩이 요즘 유행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도 그런 무드의 옷과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드원 아웃에서도 이런 양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톤 다운된 그레이 톤에 리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양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약간 쫀쫀한 양말은 아니고 약간 발토시처럼 루즈하게 내려서 신을 수도 있는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타일링하게 용이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발레코어 룩의 찰떡인 양말 아닌가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룩북 보면은 메리젠 슈즈랑 이렇게 매치해도 되게 예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러블리한 느낌의 양말을 운동화에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짜잔! 양말을 하나만 제가 안 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레이스
원피스 양말인데 되게 특이하죠. 여기가 발 부분이고 되게 좀 특이한 양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삭스처럼 이렇게 발을 넣고 신어서 여기를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연출하는 양말인데 디테일 자체가 엄청 특이해서 좀 스타일링할 때 유용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구입을 했고 너무 예쁘죠. 베이지 웜한 톤에 좀 레이스가 돋보이는 양말이거든요. 이 끈을 어느 정도 묶냐에 따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루즈하게 신을 수도 있어가지고 독특해서 구입을 한 짝수입니다. 요런 거는 저는 사실은 미니 스커트 입고 캐주얼하게 부츠를 신어도 될것 같고요. 사실 운동화는 뭐 화이트 기본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이보리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또 샀어요. 짜잔! 스타킹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보면 리본이 양옆에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 짝수입니다. 발레코어 룩 무드에 딱 어울리는 그런 양말 아닌가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왜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면 이런 느낌의 엄청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가 보이는 삭스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덥고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블랙 양말도 구입을 하지만 이런 화이트나 누디한 톤에 더 눈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화이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오드워너우 양말은 제가 착샷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곧 신고 한번 스타일링 샷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짜잔! 글로니 양말입니다. 약간 사랑스러운 메리젠 슈즈에 요런 심플한 양말을 신어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양말입니다. 이건 제가 몇번 신어가지고 지금 빨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탄력이 너무 쫀쫀해요. 양말이 질이 너무 좋고 글로니에서 클래식 라인 나와서 양말이 컬러별로 좀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쫀쫀하고 그래서 양말을 조금 올려서 니삭스로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루즈하게 이렇게 신을 수도 있고 어떤 룩에도 정말 찰떡인 양말이어서 강추강추합니다. 다음은 짜잔! 이거는 테케라는 쇼핑몰을 구경하다가 액세서리에 양말 아이템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구입했던 곳인데요. 짜자잔, 이런 양말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다 구입해서 한 번씩 신었던 제품이에요. 이 양말 있잖아요. 양말 되게 특이하죠? 이게 좀 디테일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신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이고 이렇게 여기 발목 앞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끈도 달려 있고요. 리본. 그래서 되게 디테일이 독특한 양말이라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 전두 가지를 다 구입을 했고요. 이미 몇번 신고 빨아서 지금 둔 상태인데 이 리본 끈이 약간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빨 때만 살짝 주의를 해줬어요. 단독으로 좀 망에 넣어서 빨았더니 괜찮더라고요. 저는 한번 신고 약간 일회용 양말이 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요거는 계속 신었던 양말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발등이 보이는 양말이라서 좀 여름에 신었을 때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든 양말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메리제인이나 아니면 운동화에 매치했을 때 되게 독특했거든요. 특이하죠? 또산 거를 보여드리자면 요거 이거는 이렇게 이 버전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샀거든요. 진짜 엄청 시원한 느낌의 루즈한 롱삭스거든요. 이만큼 길어요. 신었을 때이 비침은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여름에 딱 신기 좋잖아요. 여름에 텁텁한 단단한 양말을 신었을 때보다는 요런 걸 신었을 때좀더 시원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했고 엄청 길지만 이걸 또 이렇게 내려서 루즈하게 신으면은 양말 형태로 신을 수 있고 이렇게 땡겨서 신으면은 니삭스 형태가 되는 양말이어서 또이 시원한 양말은 원피스에 매치하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고 아니면 좀 짧은 수트를 입었을 때 오히려 이런 걸 레이어드해가지고 스타일링하면 좀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했어요. 조금 병이다 병. 아직 구입해서 신어보지도 않은 제품이긴 한데 뭔가 레이스 무드가 들어간 양말을 신고 싶다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 쇼핑몰에서 제가 같이 구입한 제품인데 짜잔 이렇게 좀 레이스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양말입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발레코어 룩보드에 어울리는 양말을 다양하게 많이 사고 싶다 하시면 테케 쇼핑몰 한번 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양말뿐만 아니라 뭐 의류랑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짜잔! GVH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또 약간 시어한 소재의 니삭스예요. 엄청 긴 기장감에 끝에는 이렇게 프릴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발가락 부분이랑 발 뒤꿈치 부분을 한 번도 원단이 덧대져 있어서 이 시원한 양말은 조금 소재가 엄청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오래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말입니다. 이건 제가 제품을 지금 파는 건가 해가지고 좀 사이트를 찾아가서 봤는데 아직은 판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곧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예뻐요. 니삭스처럼 땡겨서 신어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루즈하게 신을 때도 더 예쁠 것 같아서 조만간 이것도 착샷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왔거든요. 이 가방조차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거는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발레코어 룩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긴 기장감에 루즈하고 시원한 삭스가 되게 많이 브랜드들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여름 삭스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위시리스트에 있던 제품인데요. 더티스라는 브랜드고요. 이 양말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 발레코어 룩 슈즈 소개할 때 같이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약 배송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구입을 못했어요. 저는 급하게 촬영을 해야 돼서 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조금 위시리스트에 있는 제품인데 망사 스타킹에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달려있는 니삭스인데 너무 조금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신발에도 포인트로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더티스 제품이고요. 망사 양말과 리본과의 조합이 조금 신선한 거예요. 망사 양말이랑 리본이랑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인데 두 개가 붙어서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졌거든요. 기본 메리젠 슈즈나 또 발레리나 슈즈에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려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양말 말고도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조금 시원한 양말들 있죠? 그런 양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니삭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티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주 신었던 워머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짜잔! 엄청 긴 기장감에 워머 형태로 되어 있는 양말이고요. 이거는 아워 솔티라는 제품입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엄청 루즈하게 떨어지는 양말이거든요. 확실히 이거는 짧은 쇼츠나 짧은 기장감의 원피스랑 매치했을 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매치했을 때 굉장히 좀 유니크해 보이고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멜란지 컬러라가지고 여기저기 되게 매치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인기가 되게 많았나 봐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보니까 이게 좀 솔드아웃이 돼 있더라고요. 아워 솔티? 그래서 대체품으로 찾아본 느낌? 짜자잔. 이것은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 할 수 있는 워머인데 이거는 발 고리가 달려있는 워머거든요. 이렇게 약간 보카시 원단의 그레이랑 약간 블랙의 실이 섞여있는 이런 느낌의 워머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발레코어 룩에 신기도 했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홍콩 출장 갈 때 매치했던 삭스거든요. 이것도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혜인이가 신는 걸 보고 저한테는 좀 약간 이렇게 긴 기장감이 있었잖아요. 종아리 정도에 오는 기장감이어서 더 웨어러블하게 매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품 어디 거야 당장 물어봐서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이것은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 샀고 얘도 약간 위에 처리가 마감 처리가 이런 식으로 종아리를 조이지 않는 형태여서 내가 연출하지 않아도 약간 이렇게 루즈하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더 예쁜 제품입니다. 아워 솔티 제품은 이렇게 발등을 덮어서 신발이 조금 덜 보이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발 고리가 있어서 양말처럼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일링할 때도 굉장히 좀 간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그 워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간 구두나 여성스러운 신발보다는 저는 운동화랑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또 이거 쿠팡으로 구입했던 제품인데요. 짜자잔! 레이스 니삭스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이게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좀 달라요. 얘는 하트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게 전체적인 레이스여가지고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종아리까지 오는 기장감이 돋보이는 니삭스고요. 저는 이렇게 블랙 컬러는 사랑스러운 무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워커? 청키한 워커랑 매치했을 때 좀 더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레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플랫한 메리제인이랑 신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디테일에 따라서 또 무드가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스타일링 참고하실 때 이런 디테일로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짜잔! 헌칭 레이스 양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착용했던 양말인데요. 짧은 길이감에 레이스가 이렇게 돋보이는 양말이라 미니뮤트의 리본 슬링백이랑 아마 매치를 했을 거예요. 약간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약간 웜한 아이보리 컬러랑 이런 레이스 짜임이 빈티지한 무드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돋보이는 양말이어가지고 그때 그 슬링백이랑 매치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컬러 옵션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세 컬러가 있었는데 요게 옵션에 따라서 세 가지 컬러를 다 선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이트, 블랙, 그레이까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긴 기장감에 원피스를 입었을 때 그렇게 제가 매치한 미니뮤트 슬링백이랑 신어도 굉장히 되게 예쁘겠다 싶었던 그런 니삭스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로제품은 제가 지금 이게 다 사무실에 그 스탁스가 가있는데 제가 굉장히 즐겨 신고 좋아하는 니삭스예요. 이 제품도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요. 제가 사진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업로드한 사진에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았었는데 그때 매치한 그 니삭스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냥 왕창 사버리거든요. 네이버 스토어의 팝콥이라는 곳이고요. 요거는 그냥 거의 일회용 스타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신으면 좋고 올이 잘 나가기 때문에 전 조금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해놓고 제가 스타일링할 때 쓰기도 하고 제가 신기도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가 되게 컬러가 다양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신었던 조금 살이 비치는 그런 시원한 스타킹부터 살이 안 비치는 조금 도톰한 소재의 니삭스랑 그리고 그레이 컬러, 살구 컬러 뭐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되게 구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20데니아의 고탄력 판타롱 5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하셨다면 한번 그 사이트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름에 신기 좋은 양말을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처럼 여름이라도 양말을 포기 못하는 엄지님들 그리고 발레코어룩에 좀 더 빠진 엄지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포인트 하나로 올 여름 좀 더 스타일리쉬하게 스타일링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까지 언메이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